계절이 바뀔 때 조금 바빠져요. 그러면은 뭔가 집도 그런 식으로 변화를 네. 시키시나요? 500의 미라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시지 아니, 않는 그런 그쵸, 편인가요? 빈 곳을 채우자라는 주의여서 진짜 예쁘게 잘 꾸며놓으셔갖고 저거 어디서 샀어요? 그거 진짜 많이 살릴 것 같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네. 부탁드립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네. 혹시 이런 집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인테리어나? 저는 광고 기획자. 아 그래요? 네. 와 이걸 제가 여쭤본 이유가 관심이 진짜 많아야지만 이렇게 집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럼 광고 기획자면은 TV 광고 많이 보시잖아요. 광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플래닝부터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좀 전반적인 관리? 아, 그래 한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그 야근이 많은 일 아니에요? 최근까지 좀 많이 했었어요. 아, 야근도 그래요? 많이 하고 주말 근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청소를 아 하시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는 군자하고 어린이 대공원 딱 사이점. 왜 이 여기 살고 계십니까? 일단 회사 통근하기에도 너무 멀지 않고 여기 바로 근처에 어린이 대공원이 엄청 크게 있거든요. 네네. 공원 근처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가지고 집을 찾아보다가 마침 여기에 자리가 딱 나와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아 그래서 여기? 어때요? 실질적으로 살아보시니까 고. 저는 지금 4년째 살고 있어요. 제가 이사오고 난지 한 7개월, 8개월 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재택근무를 진짜 좀 많이 했거든요. 네네. 재택근무 하다 보면은 바로 옆에 공원이 있으니까 점심시간 점심 먹고 산책 나고 저녁에 일 끝나고 산책 나가고 친구들한테 어린이 대공원 진짜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맨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리고 안에 뭐 놀이공원도 있고 봄에는 벚꽃이 또 엄청 예쁘게 피고 잔디밭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또 사람들이 돗자리나 텐트 가지고 가서 또 펴놓고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기는 다 세대? 네, 거의 빌라랑 뭐 원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바로 옆에 세종대학교가 있어가지고 아, 그죠, 그죠, 그죠. 또 학생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원룸이 많은. 그러면 좀 꽤 비쌀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구역마다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네. 여기 능동 쪽이 조금 이 군자 부근에서는 좀 비싼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오, 그래요? 그 네. 구역의 기준이 뭡니까? 지하철역 가는 그 도로 기준으로 해서 뭐 능동, 군자동, 뭐 자양동 이렇게 나뉘는데 그 동 마다 조금 특색이 다르고 그것 때문에 가격 차이도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해서 집을 진짜 예쁘게 잘 꾸며놓으셔갖고 저거 어디서 샀어요? 그거 진짜 많이 살릴 것 같은 제가 오늘은 인터뷰를 좀 짧게 하고 꼼꼼하게 한번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집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현관이 있고요. 방방 화장실이 있는 네. 이제 그런 구조인데 평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13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아 근데 이 건물만 유독 싸요. 집주인분이 1층에 거주하시고 새 놓는 집주인과 같이 사는 네. 이제 그런 곳이고 그러면은 그래서 3,000에 47만원. 이 집을 찾을 때 뭔가 이런 팁 같은 게 좀 있나요? 일단 저는 지역을 먼저 골랐고 군자 부근하고 천호동 쪽 그쪽 두 군데를 이렇게 봤는데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최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한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옵션이 저는 없는 데를 좀 선호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화장실 깔끔하고 뭐 도배장판 깔끔하고 그다음에 저는 좀 신축보다는 좀 오래된 빌라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오래된 빌라 위주로 많이 보러 다녔고 왜요? 보통은 신축을 좀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신축은 풀옵션으로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방이 되게 좁아요. 구축이 조금 더 방 구조가 좋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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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관은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물건 놓을 때 동선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실용성을 많이 따지거든요. 열쇠도 이렇게 바로 나갈 수 있게 있고요. 쿠폰들인데 지갑에 넣기 좀 힘드니까 이렇게 이런 거 쌓이거든요. 네. 그럼 지갑 빵빵해지거든요. 맞아요. 나갈 때 딱 들고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네네. 딱 걸어놓고 얘는 이제 액막이 명태예요. 액막이 그쵸, 필요하죠. 액막이 명태고 얘는 뭡니까? 얘는 이제 그 밖에서 초인종 누르면 이렇게 열어서 밖을 내다볼 수 있어요.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오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관등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원래 센서등인데 제가 붙였는데 지금 건전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불이 안 켜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현관등 갈아놓고 제가 좀 하얀 불보다는 좀 노란 등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하얀 등 안 켤 땐 그냥 얘만 딱 켜놓고. 이 발매트는 왜 세로로 놓으신 거예요? 아, 제가 신발 신고 여기서 데일리룩 찍으려고. 아 오티니 찍는 거구나. 거울을 여기다가 놓을 수밖에 없어서 거울을 놓고 하다 보니 그냥 가끔 찍게 되더라고요. 배경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백의 미라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시지 않는 아니, 그런 편인가요? 빈 곳을 채우자라는 중이어서. 아 여기도 뭐가 많거든요. 여행 기념품이라든가 뭐 선물 받은 거 이제 제가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친구들도 다 선물 이런 것만 줘요. 아 이거는 바로 누구 들어오면 바로 껴갖고. 아 이거는 제가 복싱을 배워가지고 쓰던 글러브를 여기다 일단 놔뒀어요. 이렇게 방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제일 아끼시는 공간일 것 같아요. 네 사실상 메인 공간이라고. 뭐 옷을 이렇게 걸어놓으시네요. 이건 이제 입었던 옷 때 넣기 전에 할치제 같은 거 뿌려가지고 걸어놨다가 그 다음에 옷장에 넣으면 안 그러면 냄새 나거든요. 뭔가 이렇게 배치를 해야겠다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컨셉이 있습니까? 가구는 화이트고 나머지는 다 컬러로 채우자. 이 데스크테리어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광고 기획자다 네네네. 보니까 아이디어 내야 될 일도 많고 창의력이 필요한 업무를 많이 하는데 이런 좋아하는 엽서 같은 거 이렇게 어디 갈 때마다 하나씩 사거든요. 그런 좋아하는 곳을 그냥... 진짜 많이 가시나 봐요. 품샵 가서 받은 것들도 네. 있고 그런 것 중에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냥 하나씩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났어요. 여백은 채우자. 아 그럼요. 네. 아 그럼요. 이게 다 뭡니까? 박스 테이프인데 네. 예전에 도쿄 갔을 때 덜튼샵에서 산 거예요. 디자인된 귀여운 것들 많이 팔더라고요. 뭔가 얘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 연장선인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 산 건데 컨테이너 이게 원래 9개 세트거든요. 근데 나머지 네. 한 절반 정도는 회사에 있고 소품 담아놓기 좋아가지고. 와 이런 게 진짜 귀엽다. 위에도 뭘 걸어놓으셨네요? 꼬꼬핀으로 걸 수 있는 선반이어가지고 집에 걸려있는 선반은 다 꼬꼬핀으로 걸려있어요. 얘도 지금. 아 얘도 그렇고 네. 아까 살짝 얘기해주셨는데 그럼 제가 청소는 어떻게 하느냐. 아 네.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물건이 많으면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된다. 좋습니다. 얘를 꼭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 귀엽다. 얘가 원래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귀여워서 제가 복싱 배운 지 1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복싱 관련된 소품들을 조금씩 사먹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게 네. 있구나. 이제 여기는 잠시만 앉아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여기는 사실 업무용 컴퓨터는 아니어서 이걸로는 주로 넷플릭스를 보고요. 아 근데 이제 업무용 노트북은 여기 따로 있어서. 아 따로 있고. 아 그러니까 되게 귀여운 게 많다. 이런 요거조차 아 재밌네요. 그 오롤리데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이게 문구 소품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마 좀 익숙하신 브랜드일 거예요. 회사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Here is to the fools who dream. 요거는 이제 그 라라랜드에서 마지막에 미아가 오디션 볼 때 이제 있는 가사인데 가사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어 그러면 라라랜드 보시다가 감동 이런 거 쓰신 거예요? 보다가 쓴 건 아니고 이제 항상 좋아했던 문장이었어가지고 타투를 할 용기는 없어서 그냥 책상에 타투를. 오 느낌이 좋다. 저런 것들도 I am trashed 저런 거 써놓는 거잖아요. 네 이게 원래 그냥 많이 보시는 철제 서랍이거든요. 아 그거예요? 네, 네. 손잡이만 바꿔서 달았어요. 이것만 바꿔도 되게 귀엽다. 네 파란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네? 와주시면은 여기가 책들 그렇죠. 만화책과 만화책인데 만화책의 비중이 좀 높죠. 책장이니까 everything is 인더국이구나. 네. 이야. 만화책들도 비슷해 이렇게 놓으면 좀 많이 읽게 됩니까? 저는 자주 읽어요. 이게 사실 독서 의자거든요. 제가 소파를 원래 놓고 싶었는데 소파 놓을 공간은 또 없어가지고 근데 독서 체어는 전 좀 편하게 이렇게 거의 늘어지게 누워가지고 읽는 거 좋아하는데 침대에서 읽기도 좀 그래서 뭘 할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요즘은 리클라이닝 기능 있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샀더니 그냥 접었다 폈다 하기도 편하고 가끔 저기 공원에도 그냥 들고 나가서 잔디밭에 펴놓고 앉아있기도 하고 집에서 그냥 독서 체어로 많이 써요. 여기는 사실 네. 조명존이에요. 아, 그러니까 밑에 요런 네. 건 거죠?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색깔이나 뭐 그라데이션 같은 걸 변경할 수 있어서 얘는 이제 곰돌이 조명이에요. 이걸로 이렇게. 아,
색깔도 이렇게 바꾸시세요. 귀엽다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스카프도 맺었어요. 겨울 컨셉에 이제 충실하기 위해서. 집에서 되게 바쁘시겠다. 계절이 바뀔 때 조금 바빠져요. 계절에 맞춰서 세팅을 해야 돼서. 아, 그러면은 뭔가 집도 그런 식으로 변화를 네. 시키시나요? 커튼도 되게 많이 갈아 끼우다가 요즘은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겨울엔 이제 좀 더 도톰한 커튼으로 바꾸기도 하고 대단하시네요. 침구도 계속 바꿔요. 여기 밑에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이게 높은 침대 쓰는 이유가 수납을 좀 하거든요. 커튼이랑 이제 다른 패브릭류 뭐 하는 게 있고 제가 또 여기 안에 원터치 텐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텐트는 왜 있어요? 저 어린이 대공원에 서고 놀려고 원터치 텐트 들고 이렇게 공원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일하기도 하고 가끔. 아 혼자 이렇게 가갖고 네. 인생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 아, 재미가 없으면 인생이 아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막 여러 가지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네. 인생이 즐거워지는 그런 느낌인가요? 집을 계속 가꾸고 이제 하니까 시간이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재택근무를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집에 계속 있는 것도 좀 지겨워질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한 번씩 좀 바꿔주면은 집에서 일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기 근데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나갈 수는 있는데 잘 나가지는 않아요. 식물만 있네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밑에 어, 뭔가 더 있어. 아 요건 이제 그 시네빔 여기다 설치해놓고 가끔 벽에다 이렇게 쏴서 보고요. 얘는 마사지볼이에요. 가끔 알겠습니다. 집에서 이제 운동도 하고 하니까 요게 되니까. 사실 이제 요가 매트거든요. 디자인 요가 매트? 네네네. 이런 거여가지고 레트로한 색감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딱 요 색깔이 집에 막 초록색 빨간색 된 색이 조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위에를 봤는데 어, 위에는 조명도 뭔가 계절마다 바꾸는 아 요거는 이제 그냥 쭉 놔두는 건데 원래 집에 있던 조명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집주인분한테 혹시 제가 조명 사비로 그냥 바꿔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바꿔서 다른 거예요. 어, 근데 흰색 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흰색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밝은 조명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뭐 화장을 내라든가 평소에는 이제 잘 안 켜고 이런 스팟 조명들로 무드를 주는 식으로 다 세팅은 해놨어요. 근데 제가 조금 최근에 베개의 숫자에 대해서 네. 의문을 가졌어요. 세 개가 있으면 이렇게 다 쓰시는 겁니까? 이게 사실 침대 헤드가 없어서 약간 헤드 역할도 해요. 뭐 하나는 이제 베고 하나는 껴고 뭐 이럴 때도 있고 얘는 이제 광고 보고 홀려가지고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에게 좋은 베개다 이래가지고 샀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얘를 껴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눕는 거예요. 여기 조명도 그 따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캠핑용으로 나온 건데 그냥 충전해서 쓸 수 있어요. 지금 안 켜지는데 이게 충전하면 여기 켜지거든요. 여기가 옷장인가요? 네, 여기 옷장이고 얘는 이제 제가 화장대로 쓰는 거예요. 아, 얘네들을 이제 사서 들고 오신... 맞아요. 일단 행거에 걸어놓으면 먼지가 좀 많이 쌓이잖아요. 어쨌거나 옷이 밖으로 많이 보여서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옷은 이제 최대한 다 밀어넣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네, 나가보면요. 여기가 이제 그 복도입니다. 애매하면 애매하고 잘 쓰면 진짜 좋은 이제 그런 건데 되게 고민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옷을 많이 보관해야겠다라는 아, 여기도 네. 그런 옷이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옷이에요. 집에 옷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드레스 룸 그래서 이제 여기 입고 여기서 이제 사진 찍고 동선은 이렇게 이제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물건들 올려놓고 아, 이거 실제로 이런 거를 들으신다고? 네. 비 오는 날에 저는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 듣는 거 좋아해가지고 느낌이 조금 다릅니까? 네. 좀 그 레트로한 느낌이 확실히 있긴 있거든요. 빗소리랑 딱 묻었을 때 되게 음악이 더 감성적으로 들려요. 쫀득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가수분들도 이제 앨범 낼 때 이렇게 네. 카세트 테이프도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은 카세트 테이프 신작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다 옛날 거예요. 보시면 GOD도 있고 아 그런 롤러코스터 막 이런 거 있고 참 이 공간이 되게 예쁘네요. 많은 노력과 고민이 들어간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붙여놓은 겁니까? 얘도 꼬꼬핀이에요. 아 이렇게? 네네네. 얘도 네. 사실 빈티지여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우와! CD가 나와요. 우와! 우와! 근데 나올 때 되게 느낌이 되게 네. 어, 기계로 나오는 게 네. 아니라 나무가 뒤에서 미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기분 좋다. 집이라는 공간이 되게 소중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러면은 화장실을 네.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앞에 이거 뭡니까? 빨래 주머니요. 자리가 딱히 없어가지고 어, 그럼 제가 문 열어봐도 되나요? 아, 네. 아 이게 있다고 해서 무겁거나 그렇진 않네요. 네. 딱히 그럼 잠시만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화장실에는 슬리퍼가 보통 아
아니 그냥 두 개를 사게 되셨는지. 원플러스 원인데 이게 네. 하나 이제 젖었을 때 나머지 신으면 좋더라고요. 아 세탁기가 가운데 있네요? 콘센트가 좀 안쪽에 있어서 여기까지 네. 물이 튀지는 않아서 괜찮아요. 화장실은 또 이렇게 깔끔하게? 왜냐면 이게 오래된 구축치고는 되게 깔끔한 네. 편. 제가 들어오기 전 한번 리모델링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그쵸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와주시면 요거는 뭡니까? 우주 이런 것도 좋아하시나 봐요? 우주 관련된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보자마자 바로 사서 필 받아서? 네. 아 그래서 위에 이렇게 네. 스토어즈 이런 것도 놓으시고? 맞아요. 아, 이 여자분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까 컴퓨터 배경화면도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미드 프렌즈 레이첼인데 프렌즈가 되게 그 레트로한 무드가 엄청 잘 살아있거든요. 화면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진 같은 거 많이 인화해서 여기저기 되게 많이 붙어있어요. 여기 거울에도 다 프렌즈고 아 그러네요. 네. 레트로만이 주는 그런 매력이 있나요? 그 레트로 색감과 분위기가 딱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알록달록하고 뭔가 무질서해 보이는 색감들이 엄청 조화가 잘 돼 있어요. 이쪽 방도 저런 빨간색이나 초록색 이런 게 안 어울릴 것 같은 색깔인데 레트로 네네. 무드는 저게 다 조화가 되거든요. 어... 그런 게 좀 저한테 매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는 주방 겸 네. 거실입니다. 주방만 이렇게 방을 이렇게 크게 두는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아, 어떻게 뭔가 여기를 좀 배치라고 좀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배치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원래 여기 조그만 소파도 있었을 때가 있었고 얘도 이제 없다가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저한테는 약간 여기가 홈카페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꾸몄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하부장과 상부장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사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는 뭔가요? 일단 이런 레인지랑 밥솥을 놓아야 될 공간이 필요해서 무인양품에서 선반을 주문을 해서 밥을 밥솥으로 드시는군요. 네, 밥솥으로 해놓고 소분하는 용기가 있거든요. 얼려놨다가 데워서 먹고. 여기는 컵이랑 뭐 이제 예쁘고 아끼는 그릇을 조금 전시해 놓는 곳. 오, 그러면 식사 좀 그렇게 드십니까? 뭔가 인스타그램 이렇게 찍어서. 네 맞아요. 오믈렛에 파슬리 뿌리고. 맞아요. 파슬리 여기 파슬리 있어요. 아, 있어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실용주의여가지고 빠르게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으려고 해요. 파슬리는 뿌리는데 얼마 안 걸려요. 다 하고 나서 뿌리기만 네. 하면 되니까 되게 어허. 쉽고 예쁘게 할 수 있거든요. 파슬리만으로도 네. 그만 그런 이제 무드를 충분히 낼 수 있다. 숟가락 젓가락이 굉장히 많네요. 커트러리라고 요즘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세팅하고 이러면 예쁘니까. 아 파슬리와 커트러리만 네. 써도 느낌이 그쵸. 좋다. 세팅하는 네네. 거는 시간이 많이 들지는 않아서 그렇게 하면 쉽고 예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요리하는 곳이니까 이런 사진들이 네. 붙어있군요. 이거는 뭡니까? 아 이거 정수기예요? 네. 감성적이지만 이제 실용적인 되게 조그만 1인 가구에게 맞는 슬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들 뭔지 모르더라고 보면은. 근데 이런 거 박아야 되죠 밑에? 아니요 이거 이렇게 움직여요. 물은 어디서 빼서? 물 여기 아마 호스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뒤쪽으로? 네. 아 이해했습니다. 냉장고를 네. 좀 볼 수 있을까요? 열어주시면. 소스가 좀 많아요. 집에서 엄마한테 뺏어온 비법 국간장과 비법 매실액 뭐 이런 거죠. 여기는 고기를 신기하고 아 크리스피 어니언! 아 네. 이건 저도 이제 맛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차 사케예요. 되게 맛있어요. 오 맛있겠다. 밑에는 아 야채들. 여기 밑에는 냉동실. 오 치즈를 이렇게 하나씩 만드신 거예요? 네 치즈 대용량으로 하나 사가지고 네네. 한 번에 얼리면 좀 쓰기 힘드니까 아~ 소분을 해서 얼려놓고 쓰면 좀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빵류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맞아요. 여기까지 냉동실도 봤습니다. 냉장고가 저희 집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집에 요만한 냉장고 있잖아요. 원룸에 있는 그거를 썼는데 조금만 안쪽에 넣으면 다 얼어요. 그래서 저는 네. 채소들이 되게 원래 이렇게 유통기한이 짧고 연약하구나. 하루만 지나면 아이들이 냉장고에서 사망하는구나. 아.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냉장고를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집주인분한테 사비로 바꿔도 되냐 그랬는데 집주인분이 바꾸세요 이래서 이제 쓰던 거 이제 내놓고 이걸로 바꿨어요. 큰 걸로. 그런 경우에는 이 냉장고를 놓고 가야 되나요? 아니요, 이건 이제 제가 들고 갖고 가요. 가는. 네. 그래서 네. 원래는 처음에 한 40만 원짜리 조금 더 큰 냉장고 보다가 좀 아쉬운데 오브제 이를 가다가 이제
냉장고는 큰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크기는 되는 네. 그런 친구들 정도는 대학 식재료가 온전히 냉장고로서의 기능을 좀 애들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 식탁을 이렇게 두 개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맞춤 제작은 한 거여가지고 안 쓴다고 버리긴 아깝고 해서 여기다 놔봤는데 약간 사이드 테이블로 쓰기 좋더라고요. 잘 안 쓸 때는 살짝 이렇게 넣어놓고 네. 요 의자들이 빈티지 의자예요. 아마 빈티지 의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임스체어라고 아, 왜 제 표정이 잘 피시는 거예요? 빈티지는 원래 보자마자 사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명언이네요. 네, 보자마자 어떤 핑계로 살까 하는데 마침 4월달 제 생일이었어가지고 사온 의자인데 제가 제일 이 집에서 아끼는 의자입니다. 빈티지만이 주는 매력이 그런 레트로만이 주는 매력과도 조금 비슷한가요? 네, 그러니까 딱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제품들이 그 레트로 느낌을 주던 시대에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고 사실 저런 카세트 테이프 저런 것도 다 빈티지 제품들이거든요. 여기는 뭐 디저트류들인 것 같아요. 홈카페 존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꾸민 거라서 캡슐 커피 머신이랑 얘는 우유 거품기, 여기 밑에는 이제 청소 도구들. 집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이런 성향이셨습니까? 대학교 원룸 살 때도 네. 좀 원룸 최대한 꾸며서 살려고 하는 편이긴 했어요. 침구라도 좀 예쁜 거 써보고 여기 와서 이제 제 꿈을 펼친 거죠. 그렇죠. 이게 네.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뒤에 또 저런 천이 네. 이제 돼서 왜냐면 뒤에 뭔가 좀 안 예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가린 거예요 이걸로. 아 좋다. 아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요거 조명 펜던트 조명인데 요거는 이제 콘센트로 이렇게 가서 콘센트로 꽂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바로 켤 수 있거든요. 천장에서 바로 펜던트 조명 연결할 여건이 안 되면 전선 길게 이렇게 콘센트 형으로 좀 네.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달면은 펜던트처럼 쓸 수 있어요. 룸메님에게 집이란? 제가 그 항상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저만의 방공호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오, 그거를 또 표현을 언제 네. 하셨어요? 이게 제가 집을 좀 꾸며놓고 살다 보니까 네네. 뭐 이렇게 온라인이나 이런 데 집들이 콘텐츠 같은 거는 글로 좀 많이 써보게 돼가지고 아, 항상 거기서도 그런 질문을 단골로 받아요. 제가 항상 귀여운 것들로 가득 채운 나만의 방공호 같은 공간이다라고 네네.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저런 거를 사는 게 아깝지는 않으세요? 보통 밥벌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소품벌이야. 정말 큰 네. 의미군요. 밥보다 이제 여기에 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거 팔려고 일하는 거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